고교 디자인 실기대회 및 디자인 공모전은 6월 25일 접수를 시작하여 8월 15일 실기대회로 긴 대장정의 끝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5 싹 전국 고교 디자인 공모전부터 시상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명하겠습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 김수민, 덕수고등학교 손예은 학생입니다. 공상은 상장과 상패 그리고 상금 20만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표원고등학교 강민지, 구리여자고등학교 천유진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강릉 명륜고등학교 이노신 학생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상장과 상패 그리고 상금 30만원과 1학기 전액 장학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악수까지 상 호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공업고등학교 박찬경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상은 상장과 상패 그리고 상금 50만원과 본교 입학 시 1년 전액 장학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전국고교 미술실기대회 시상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평고등학교 김민지, 인창고등학교 심채희, 중대사대부고고등학교 조아현 학생입니다. 동상은 상장과 상패 상금 2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무한계좌고등학교 김정현, 진접고등학교 임수민 학생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인상은요, 상장과 상패 그리고 상금 30만원 그리고 본교 입학 시 1학기 전액 장학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상패와 상금 그리고 장학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아버님이 가장 기쁘게 축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님이 제일